자, 자기소개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27살 노소영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요? 그래요. 오늘 참여해줘서 고맙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지금 이쪽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쪽에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해서 터키로 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그들이? 아, 터키로도 가? 터키로도 많이 오지. 유럽 터키로 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이 1년에 받아들이는 난민 숫자가 67만 명 정도 되거든? 작년 기준으로? 터키가 받아들이는 난민 숫자가 360만 명이 넘어, 아, 1년에. 그래? 독일보다 더 많이 받네? 아유, 엄청나게 비슷할까? 받지. 아, 독일이 처음에 많이 받아서 다 많이 받는 그치, 그치. 그게 이제 서로 그게 있거든? 건가? 조약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터키가 일단 방파제 역할을 좀 해달라고 했어, 유럽연합에서. 1년에 한 20억가? 20억 유로인가 200억 유로인가 지원해주는 대가로, 유럽연합에서. 근데 이제 그게 숫자가 이제 1년에 터키에서 한 360만 정도 받아들이고, 유럽연합은 이제 바다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터키 쪽에서 오는 사람들 줄여서 67만 정도? 유럽연합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발생시키는 문제들을 들어봤을 거 아니야. 엊그저께만 해도 프랑스에서 교사 한 명이 참수당했고. 그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고 싶은 거지, 너한테. 난민에 대해서는 원래 인도적으로는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했었거든, 처음에. 근데 계속 되는 그, 솔직히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선 같은 게 있잖아. 그치, 그치. 그 어느 정도 선이 있지. 뭐, 사람마다 나라가 차이가 있고 하면은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점에서 다를 수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적어도 난민으로 왔으면은 그 나라에서 이제 못 살아가지고 온 거잖아. 살수 없으니까. 그렇지, 뭐 그렇지. 전쟁이든 뭐 재난이 일어났든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온 거잖아.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 내 생각은 좀 인도적으로 봤을 때는 받아주는 게 좋지.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난민들이 지금 일으키는 문제점이 좀 많잖아. 그치.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점점, 원래는 좀 긍정적이었다가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지, 나도. 이제 계속. 한편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터키에서도 난민 이제 정치적 이런 논쟁으로 해서 가끔 그리스 쪽이 쪽 유럽연합이랑 맞대고 있는 국경선을 열어버려, 터키가. 열어서 이제 가고 싶으면 갈수 있게끔. 올해 보내줘. 초 작년 초에 한번 그랬거든? 이제 유럽연합이랑 그 지원금에 대한 이런 정치적 논쟁 때문에. 근데 그때 보면은, 그때 진짜 나도 요건 좀 아니다 싶은 게, 그들이 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터키에 보면은 그들이 한시적으로 체류한 사람들이 많거든? 이제 그들의 그치. 목표는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마 한 3, 더 4년 정도 여기 있다가 가는 건데, 갈때 보면은 이제 잘 있다가 갑니다라고 해도 현찮을 거 아니야. 아, 정말 그치. 잘 있다 가요 이래야 되는데, 이제 막 터키는 우리에게 해준 게 없다, 여기서 정말 불행했다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거를 보면서 저거는 진짜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네가 말한 대로 진짜 도와줘야 되는데, 약간 좀 그거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야 되나? 우린 난민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도적으로는 당연히 받아주는 게 맞는데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난민이 들어오면은 뭐 경제적인 이득 같은 것도 없고 국가적인 이득이 없잖아. 따지고 보면 그치? 오히려 문제만 야기할 뿐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주류 사회에 섞이려는 것도 없잖아.
보면은. 그치, 그치. 그럼.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런 점이 좀 그런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점이 있고 하면은 인도적인, 모든 게뭐 인도적으로 갔으면은 다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 현실은. 그렇지, 그렇지. 현실은 근데 그렇지가 않고. 또그 문제가 왜 발생됐느냐를 또 봐야지. 그걸 또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식민주의 뭐 이런 거부터 발생돼서 나온 문제들이니까. 뭐 영국이 그래서 조용히 있잖아. 영국의 포지션을 보면은 그들은 뭐 조용히 있으니까. 세계 모든 일들 보면은 대부분이 영국이 한 거니까 모든 문제점에 보면은 대부분 영국이 관련되어 있고 팔레스타인 그만큼 문제만 봐도 컸던 나라니까 영국이 한 거니까. 그냥 그걸 물어보면 되겠다. 뭐? 터키라는 나라를 들었을 때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터키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뭐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물어보는 거지. 네 생각. 내가 뭐 역사 쪽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많이 본게 있거든. 많이 봐가지고 좀 터키라고 하면은 좀 뭐라고 하지? 긍정적이라고 해서. 아, 긍정적이다. 대국을 세웠고 어떻게 보면 그 오스만 제국이 엄청 컸잖아. 그치? 아프리카랑 유럽까지 다. 위대했던 제국이지. 그렇게 보면은 엄청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6.25 때도 전쟁 같이 한 혈맹국이라고도 할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지원, 와서 같이 그렇지, 전쟁. 그렇지. 한국 전쟁 때 많이 도와줬지.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치, 그치.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지. 그런 점에서는 고마운 나라인 것도 있고. 그렇구만. 그리고 뭐, 종교적인 점에서도 뭐, 책에서 읽었을 때는 그 기독교 문화를 좀 살려준 게좀 있잖아. 어떻게 보면. 아, 그치, 있지, 있지, 있지. 그 비잔티움 그 정복하고 나서 그치, 교회가 그런 점 있지. 했으니까 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도 보면은 좀 종교가 그 어우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부분 있지. 왜냐면 이스탄불만 가도 교회들이 있으니까. 원래 그리스 이스탄불이 정교의 교회도 있고 막 그러니까. 비잔티움 수도였으면서도 그 오스만의 수도였으니까 그치.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인류적으로도 보면은 좀 많이 남겼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 역사적인. 그렇구만. 그래서 한번 오고 싶은 생각은 있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갈 수가 없잖아. 지금은 힘들지. 지금은 힘들지. 지금 뭐 지금은 한국도 팬데믹 때문에 안 돼. 지금은 좀 그래. 나중에 시간이 지나거든. 오게 되면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할까? 메라바 알카다시랄 북윈 비디오 포카달 알카다시랄음나 야크시르 이키사 빌사카달 코뉴슈트 마마 디엘 코누랄 비라스 북윈 유크레니제 코누일레 우작 오누이친 헵시 캐스팀 아마 에알시스타 하파즈라 코누요 코렐레 알카다시랄르는 휘키린 메라케디오사 아샤다 유르몰라 루스판 야진 오나그레 비세데 겔레제 카프타 코누 세칩 코누슈 비디오 체키잠 테셰큐레데름 루트판 아보네 베페메 뷰메스는 오눗마인 퇴셰 크레데렘